제주 4.3 사건의 75주기를 기리는 개신교 추모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박재영 목사의 인도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하성웅 총무의 기도, 교회협 인권센터 신태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 신태하 목사는 4.3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걸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4대 종단별 추모 의례로 진행됐으며, 오는 9일까지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추모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